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 캠프가 부에나팍에 위치한 소스몰에 오픈했습니다. 200여 명이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타인종들의 지지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선거에서 이전에 시장을 역임한 두 명의 시의원 후보가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왔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음성이었습니다. 지구 북반구에 자리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겨울 폭풍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 캠프가 부에나팍에 위치한 소스몰에 오픈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사무실 오프닝 행사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인종들의 지지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선거 캠프에 이사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들어서자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픈한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캠프입니다. 연방 하원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 캠프가 부에나팍 소스몰에 오픈했습니다. 제가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에 거의 10배 가까이가 됐어요. 2020년 뛸 때보다. 그래서 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암만 해도 Korean American이기 때문에 제가 손이 안으로 부으니까 같이 해서 투표해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선거 캠페인 본부 오프닝 행사에는 타인종 지지자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45지구에서 베트남계 후보 두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베트남 커뮤니티는 스틸 의원의 지지를 굳게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청보 세리토스 시의원을 포함한 베트남계 정치인들도 스틸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So happy, excited to see that Michelle Steele was our candidate. But still, the ones that were there voted for her. And the ones that supported me voted for her. And the ones that support conservative strong values voted for her. 베트남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미셸 박스틸 의원은 3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커뮤니티랑 30년 이상을 일해왔고 그다음에 일렉트 된 사람들의 거의 모든 인도스만을 받고 같이 일을 하고 지금 베트남에서 아메리칸이 한 16.7%가 되거든요. 2시간에 7개의 랭귀지를 스피킹을 해요. 그래서 7개 커뮤니티를 다 나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세금을 낮추는 것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며칠 전 SNS에 게시된 한 영상입니다.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So I have an autistic kid. He's 14 years old and he was assaulted by another student. He described that he was in the bathroom washing his hands and the other
kid walks into the bathroom and asks my child to pull his pants down. So after that, my child said that the other kid forced my child to open his mouth. 베아트리스 씨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오렌지 카운티 써니힐스 고등학교입니다. 베아트리스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가 종결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피해 학생을 돕자는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써니힐스 고교에서 이전에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주장까지 최근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과 약물 등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여기서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학군이 좋고 애들이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도 좋은 데 간다 이랬는데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교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미팅에 가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그 직감이 오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써니힐스 고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스테이트 교수와 교직원 2만 9천여 명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는 캘스테이트 계열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도서관 사서, 상담사 등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샌호세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헤이워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이 이번 파업에 동참합니다. 캘스테이트 당국은 3년 동안 매해 5%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12%의 연봉 인상과 최저임금 직원의 기본임금 인상, 육아휴직 개선과 업무 지원, 헬스케어 복지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봄학기 수업이 연기되거나 휴강되면서 46만여 재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LA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글렌데일시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데요. 다가오는 3월 선거에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전에 시장을 역임한 2명의 시의원 후보가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립 10주년을 맞이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한인사회와 글렌데일 씨가 함께 힘을 모아 세운 풀뿌리 시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벌여 패소했던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글렌데일 시선거에 출마한 두 명의 유력 후보가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시장직을 역임한 브레이 아가야니안 후보는 소녀상이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To have peace monument has been decided before my time. During my time, we decided to have it in Central Park. That's what I will be there to see that monument will be in our Central Park, and we shouldn't change that. 지난해 시장을 지낸 현역 시의원 알디 카사키안 역시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순히 소녀상을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So learning our history, which is so important and integral to the Korean culture as it is to the Armenian culture as survivors of genocide who've understood what advers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need to see what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went through, how we survived and how we thrive. 두 후보 모두 다가오는 시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 가운데 상위 득표 3명이 당선되는 글렌데일 시 선거는 오는 3월 5일 예비선거에서 결과가 판가름 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강제 퇴거 문제부터 가정폭력 그리고 이민법 문제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가주 아시안 정의진흥협회가 한인사회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 퇴거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중재 같은 주거법부터 이민법, 노동법, 가정법 그리고 노인보호까지 남가주 아시안정의진흥협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들입니다.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률 문제나 그런 거를 자격이 되시면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한인사회에 이제 필요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서비스를 좀 더 개선을 하고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만 연간 9천 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되지만 한인들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인종별로는 베트남계가 26.4%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계가 24%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인들의 이용률은 9.1%로 타인종 대비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은 남가주 아시안정의진흥협회는 분야별 전문 한인 변호사와 상담사가 있다며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요. 혹시 영어를 잘 구사를 못하시는 분들이나 영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팀 한국어 라인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자분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변호사님들도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아시안정진협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사무소가 있으며 저소득층 또는 영어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대출해주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20%나 15만 달러 가운데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며 수혜자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융자 원금과 함께 집값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갚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택 구입자들은 오는 4월까지 주정부 승인을 받은 랜더를 찾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첨은 4월 초에 실시되며 당첨자는 4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부모도 집을 산 적이 없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바이어와 포스터 홈에서 자란 사람 위주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거주 카운티의 중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연소득 상한선은 $117,840입니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억 5천만 달러를 수혜자들에게 지원하게 되며 1,7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인공지능으로 후보자의 가짜 영상이나 목소리를 만들어 선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왔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음성이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열리는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자동 음성 전화가 뉴햄프셔 유권자들에게 걸려왔습니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투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이번 경선에 투표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What a bunch of malarkey.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이어 이번에 투표하는 건 트럼프와 공화당을 돕는 일이라며 중요한 건 본선 투표라고 강조합니다.
본선 투표의 중요성을 내세워 교묘하게 경선 참여를 막고 있는 겁니다.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Your vote makes a difference in November, not this Tuesday. 백악관은 해당 전화는 가짜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bviously, so I just want to be careful in that comment, but that call was indeed a fake and not recorded. 앞서 민주당은 첫 경선지를 뉴햄프셔가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정해 민주당에겐 이번 경선이 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공화당의 경우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와 헤일리가 경합 중으로 무당층이나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을수록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해당 전화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선을 하루 앞두고 가짜 전화 논란이 커지자 뉴햄프셔 주 당국은 주 유권자들을 억압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 보인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얼마 전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디센티스 후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제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디센티스 후보 사퇴는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자신이 승리할 길은 없다면서 트럼프 지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Trump is superior to the current incumbent, Joe Biden. That is clear. I signed a pledge to support the Republican nominee.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이오와 첫 경선에서 가까스로 2위를 했지만 고전이 예상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디센티스 후보 사퇴로 앞으로 미국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 헤일리 전 유엔 대사 1대1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중도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접전이 예상되는 뉴햄프셔 경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He was very gracious and he endorsed me, so I appreciate it. I also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Ron. We're going to fight and we're going to win. I'm used to people underestimating me. It's always fun. But there were 14 people in this race and now there are two. CNN 등이 디센티스 사퇴 전에 한 뉴햄프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지지율 50%로 39%를 얻은 헤일리를 11%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디센티스는 6%였습니다. 디센티스 지지자 중 62%가 2순위로 트럼프를, 30%만이 2순위로 헤일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확인될지, 헤일리가 이변을 만들지, 뉴햄프셔 경선 결과는 한국 시간 수요일 발표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는 물러갔는데 이번에는 곳곳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홍수 위험이 경고됐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따르면 추위가 풀리면서 기온이 큰 폭우로 올랐지만 캘리포니아 북서부와 오대호 연안, 텍사스 등에 폭우나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 위험이 커졌습니다. 텍사스 남부 전역에 오늘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 북서부에도 며칠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까지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13개 주에서 최소 8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북반구에 자리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겨울 폭풍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와 기차 등 교통도 멈춰섰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겨울 폭풍 이샤가 몰고 온 강풍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운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들은 강풍의 중심을 잃고 잇따라 착륙을 포기해야 했고 운 좋게 착륙에 성공한 비행기 안에선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서만 항공기 100여 편이 무더기 취소되고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항공편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잉글랜드 브리스톨로 가던 국내선 항공기가 프랑스 파리로 우회하는가 하면 스페인을 출발해 에든버러로 가던 항공편은 독일 쾰른 공항에 내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선 17만여 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영국 셀라필드 원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선 기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영국 전역이 폭풍 영향권에 든 건 이례적이라며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가 대서양 건너 겨울 폭풍 이샤의 발달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이 오늘부터는 새로운 폭풍 조슬린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네, 패사디나 지역 한인교회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패사디나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새벽 6시 30분쯤 콜로라도 블루바드에 위치한 드림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이미 진압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회 내부 벽에 그을린 자국이 남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국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 방화 수사관을 현장으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소방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방화로 보이는 크고 작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이번 화재도 방화범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그만 멈추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 역시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는 전선이 더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배경을 이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공격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주택가로 보이는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도 폭격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정보 책임자 등 10명이 숨졌고 이란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호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확전으로 응답하는 양상입니다. 가자 지구 전후 구상을 놓고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두 국가 해법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자 넘어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 돌파구를 전쟁과 확전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부진한 인질 협상에 퇴진 압박은 연일 거세지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전시내각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레갈롯 마니구트 바이홀렛 로마르 에멧 라아나심 바이홀렛 라트봇 데레흐. 네타냐후 총리의 벼랑 끝 승부수에 중동 정세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백악관은 중동 특사를 다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2023 영웅과 전설 11명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2023 영웅과 전설 11명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한인 크리스토퍼 리 감독이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청소년들은 매주 모여 토론하고 직접 영웅과 전설을 만나 인터뷰한 후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11명의 한인에는 LA 카운티 미술관의 수많은 작품을 기증한 체스터 장 박사를 포함해 글로리아 김 선교사, 그리고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리안 복지센터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6번에 걸쳐 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녀 양육과 의사소통, 그리고 교육문화 차이 등 상담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의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수강 등록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워싱턴 주지부가 개최한 제17회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에서 모두 8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문학상 시상은 시와 소설, 그리고 수필과 아동문학 등 4개 부문에서 역대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진행되는 시상식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오는 가을학기 학비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와 시카고, 그리고 스프링필드 캠퍼스 모두 일리노이 거주 학부생들의 학비가 전격 동결됩니다. 또 각종 수수료 역시 동결됐지만 기숙사비의 경우 최소 1.4%에서 5%가 인상됩니다. 한미경찰자문위원회가 뉴저지 티넥 시니어센터에서 신령 할인식과 함께 창립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문위는 이날 기념식에서 캘리포니아주 강승구 지회장과 캔자스주 김성배 지회장을 인준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지회를 설립한 자문위는 다음 달 2개 주에 지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현직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 우리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모든 투표 과정이 우리의 권리